우리가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를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제13기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는 우리가 코로나 관계로 3월달, 5월달을 계속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이걸 마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서 참가자들을 초청하고 참가시켜서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건강개별과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건강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이 인터넷 생방송 세미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여하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세미나가 필요한가? 정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정언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주세요. 모든 신자들이 의료 선교 사업을 담당해야 할 때가 왔다. 세상은 육체적, 영적 질병의 희생자로 가득 찬 병든 거지의 집이다. 어디든지 우리에게 위탁된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 교회 신자들은 각성하여 이 진리들을 전할 저들의 책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교회 증언 7권 62. 지금 읽은 이 말씀대로가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고요. 어느 시대에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구원의 얘기가 전파되는 곳에는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복음의 혜택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하고 싶은 제자들이 또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훈련시키고 올라가실 때에 이 의료 선교사로 일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런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또 세미나를 통해서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지식보다 성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온 세상이 공포에 정말 떨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는 이게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많은 희생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우리 한국이 조금 잡힌 것 같지만 아직 끝이 안 나고 지금도 계속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19 그 이상의 강한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이런 바이러스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병에 들어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뭐 병원에서 무슨 이런 질병 선고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뭐 살아가는데 별 불편이 없을 만큼 가지고 있는 질병들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몸이 이 반응을 하고 나타낼 때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망의 길이고 현대의학이 그 병을 현재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앞으로 이 세상은 병든 거지의 집이 될 것이다. 또 정신병자 수용소가 될 것이다. 또 앞으로 이 세상은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전염병자 수용소처럼 될 것이다. 이런 예언적 측면에서 오늘날 이 시대를 많이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책 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이 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봉사를 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세상은 이렇게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 하늘로부터 온 이 복음을, 이 기별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무지 가운데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교육시키고 봉사를 해서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어려운 지경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선교는 교회 목회자나 평신도나 누구든지 모든 교인들이 이제는 의료선교사 교육을 받고 의료선교사로 활동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저는 그동안에 이런 문제로 찾아오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수십 년 대해오면서 정말 그들이 답을 모르고 죽어가던 그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세상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받은 이 세제천사의 기별에는 이 건강기별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이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곧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는 이 과정을 보면 마지막 계시록 13장에 이제 최후의 전쟁이 이루어질 만반의 준비가 이 세상에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는 빨리빨리 그들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상 종교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왔어요. 저는 요즘 이 세상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시급하다. 우리가 한눈 팔고 있을 시대는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벌고 출세하고 공부하지만 그 배우고 가진 것을 호황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아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일을 해야 하는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네. 그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그동안에 정말 이 베델 수양원을 운영해 오면서 근 40여 년이 가깝게 줄곧 저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해왔고요. 제 주변에는 늘 아픈 사람들이 찾아왔고 베델에도 늘 영육이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서 나누는 이 복음 말씀이 또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또 찾아오게 될 때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우리는 이런 걸 몰랐다.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건강을 회복받을 수 있고 이렇게 단순한 구원의 복음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몰랐다. 그래서 너무 많이 헤맸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은 아프면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저 의사한테 가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수술을 해라 항암제를 써라 이런 약이 좋다 뭐 온갖 방법들 또 뭐 식이요법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이런 정보들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옳은 건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은 있지만 정말 무엇이 옳을까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옳은 것 그 한 가지를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주 옳은 것, 바른 것, 정로로 인도하는 안내서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모든 메시지가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1, 2장에 건강기별 다 있습니다. 가정회복, 건강회복, 우리의 신앙회복, 오직 창조주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단순하게 이 성경을 다 몰라도 그냥 성경의 앞페이지 하나만 펴고 1, 2장만 읽어도 그게 우리 답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3장에 가보면 다 기록되어 있고 성경 전체가 그걸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기별이 맞춰지는 때가 오는데 그게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세 천사의 기별로 성경 전체의 복음이 만나고 맞춰지는 완전한 복음이 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건강기별이 함께 나가서 의료선교로 복음의 문을 열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이 길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길을 따라 일을 해왔을 때 거기에는 분명한 결실이 맺히게 되고요. 열매들이 맺히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경험의 증거물들이 있어요. 그 환자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쉬운 거, 이렇게 단순한 거, 이걸 우리가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선교 세미나를 해서 우리 주변에 이 병든 사람들 만나서 정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회복하고 그들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이 일이야말로 정말 단순한 복음이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세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의료선교를 할 수 있도록 건강 원리를 가르치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인터넷 생방송으로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은 오히려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프라인 세미나에 오게 되면 열흘이라는 시간을 집에서부터 빼내야 되고 그게 참가하기 위한 모든 경비를 또 회비를 내야 되고 누구든지 가족이 다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 속에 있어요. 몇 사람들이 와서 배워가지만 집에 가서 이것이 실천이 또 잘 안 되고 또 우리 베델에 와서 환자들이 몸이 좋아지고 먹고 배우고 가지만 집에 가서 실제로 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양원에 와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나 또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몸의 면역력을 기르고 앞으로 오는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건강 생활을 또 지도받고 실천하기 원하는 이런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벼운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돌보면서 이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인터넷 생방송 실시간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가입하고 들어오도록 신청을 하면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는 이 건강기별, 건강복음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한다면 그대로 우리 몸과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재창조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별입니다. 이게요. 이게 그냥 세상에 좋은 어떤 건강 강사에게 가서 건강 강의 듣고 배우고 온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유명한 의사에게 가서 약을 받고 수술을 하고 집에 와서 또 잘못 관리해서 또 병이 재발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받고 믿음으로 생애 속에 실천에 들어간다면 진짜 우리가 크게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없을 만큼 우리 몸 자체가 자연 치유를 해서 몸을 정상화시켜주는 이런 건강 생활을 지금 하자는 것이지요. 제가 그동안에 베델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했지만 이 세미나를 통해서도 그분들에게 꼭 나누어줄, 꼭 가르쳐줄 음식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먹어야 하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식과 물과 공기와 햇빛,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생활하면서 우리 몸이 받아야 할 건강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재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언제나 스스로 일합니다. 우리 몸은 몸에 있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몸 전체가 총동원해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몸에 뭐 코로나19가 아니라 그 이상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어떤 악한 악성 종양이 생긴다. 또 어떤 자가 면역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고 있다. 이것을 약으로 치료하기에는 아직까지 이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거는 우리 몸이 처리할 수 있는 병들입니다. 주로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자연치유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천연치료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가르쳐드릴 이 치료법은 천연치료법.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 주신 치료제들을 생활을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게 하는 그 치료의 방법들을 이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을 쓰는 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마음에 이 말씀을 받아 먹었다면 그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경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마음에 받아들였는데 여기에는 초능력의 창조력이 그 말씀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마음을 거듭나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햇볕을 받고 땅에서 나오는 씨 맺는 채소와 과일들을 먹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먹고 받아 숨쉬고 살아라고 주신 이 창조의 에너지들을 우리가 공기 좋은 곳에서 숨을 쉬고 운동을 하고 물을 마시고 건강식을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물질에는 하나님의 창조력을 가진 초능력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먹고 살도록 해주신 이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초능력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자연은 초능력과 연결되어 있다.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 엘렌지 화이트 여사도 그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에도 바로 하나님의 창조력을 가진 초능력이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는 환자들에게 먹일 수 있는 양식 두 가지. 제가 늘 환자들 오면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음식을 먹고 가면 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계시는 동안에 두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은 인간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 여기 와 계신 여러분 그거 되고 있습니까? 네. 나중에 한번 간증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되고 있잖아요. 놀랍잖아요.
지금 신장병이 신부전이 생겨서 병원에 의사는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소금도 먹지 말고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비숙말라가지고 지금 오셨지만 여기 와서 하나님 주신 음식을 맛있게 우리가 간을 맞춰서 건강식으로 잘 먹어나갈 때 좀 살아나고 있잖아 지금. 부작용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에 의사가 처방해 준 음식을 먹어가지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닌데 의사가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먹지 말고 삶아서 먹고 현미를 먹지 말고 과일도 먹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음식 처방을 해주면 그거 먹어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먹으라고 하는 이 음식을 받아 먹으니까 회복되고 있잖아요. 놀랍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말장난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 이론도 아니에요. 그냥 건강 세미나에 와서 좋은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초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환자들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세미나 인터넷 생방송 세미나를 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미나에 듣고 참여하고 실천하면서 이제는 이런 요양원에 찾아오지도 못하는 분들 어떤 요양원을 가야 될지도 모르고 헤매는 이런 분들이 이 세미나, 이 인터넷 생방송 세미나에 참여해서 그들이 가정에서 실천함으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그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참여해서 이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뭐 교파를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뭐 남녀 누구 상관없이 누구든지 참여해서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창조력을 경험하는 복음 기별입니다. 온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세미나를 못하고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저는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안내문을 지금 이제 공지할 것이고요. bbib.tv 이게 우리 바이블 브릿지 인터넷 선교 방송 주소입니다. 이 주소에 치고 들어가면 이제 거기 맨 앞에 보면 메뉴에 뭐라 그러죠? 연구 교재가 있어요.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는 책이 최근에 쓴 책이 올라가 있는데 이 책이 이제 우리 이번 세미나의 전체적인 교재입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위해서 교재로 만들어놨어요. 이 책은 다 일일이 강의를 해주고 강의를 듣고 책을 읽을 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만 써놨기 때문에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이번에 세미나를 할 텐데 저 이제 외국에서는 아직 이 책을 못 받아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바로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책을 읽을 수 있고 다운로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직접 이제 보면서 이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하시고 우리 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책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지만 아직 이 책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바로 이 본부의 책 주문 담당자에게 책을 주문을 하시면 이 세미나에 참석하실 모든 분들은 이 책을 가져야 돼요. 왜? 그날 읽어가면서 체크하면서 자기가 이제 강의에서 다 못 얻은 것을 책으로 읽어서 또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은 이 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문하시면 바로 등록하시는 분에 의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7월 12일 아침 6시부터 1시간 이제 생방송이 나가는데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이 등록처에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 공지하고 지도하고 관리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제가 일방적으로 1시간 생방송을 내 보내고 나면 이제 거기에서 듣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다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단톡방을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그 질문을 다 모아서 제가 다음날 강의 시간에 이걸 이제 다 질문에 답을 풀어주면서 또 다음 강의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모르고 지나가지 않고 알아서 실천하고 따라가도록 이렇게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신 분들은 단톡방에 이제 들어와서 이걸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 아침에는 요리 강습을 해드릴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해서 먹어야 되는지 밥 먹는 방법 이런 거는 가르쳐드리겠지만 이제 요리가 좀 궁금할 테니까 일요일 매 일요일은 이제 요리를 직접 만드는 거 강습을 해서 해드리면 이제 참가자 여러분들은 각 집에서 그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밥상 하나하나를 차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먹고 이제 이래 하면서 몇 번 이 밥상을 몇 개 차려서 받아보면 아 이렇게 해서 식사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요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걸 이제 다 배우게 될 건데요. 보통 사람들이 요즘에 채식은 주로 해요. 채식이 좋다는 건 알고 채식은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수십 년 고기 안 먹고 채식만 했는데 왜 암이 걸립니까? 그런데 여기 와도 채식을 했는데 어째서 암이 났습니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로 우리가 집에서 그냥 식이요법 한다, 채식을 한다 하는 그 채식하고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건강식사법과 건강요리법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 강의에 참여해서 배워야 돼요. 이거 배우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물을 마셔야 될 시간에 물을 마시고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을 자고 운동을 해야 할 시간에 운동을 하고 밥을 먹어야 할 시간에 밥을 먹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을 생활에 옮기는 이 삶의 원칙을 배워서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신앙 생활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이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이제 배우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 전체는 성경과 엘렌 G 화인 여사의 말씀에서부터 온 것이고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제가 이 진리를 가지고 40여 년 가깝게 일을 해왔고 그 결과를 너무 많이 보아왔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수 없는 사람들에 가서 입증하고 증거하고 지금도 외방선교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이 온라인 이 인터넷 세미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바로 그걸 경험을 하도록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사실일까? 건강식은 무엇일까?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까? 이런 갈등을 가지고 이들이 궁금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이 그 안내 방송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안내문을 읽는 분들은 이 등록처에 등록을 해 주시되 자신만 등록하지 말고 주변에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교우나 여러 멀리 있는 친척들 중에도 이 몸이 아픈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기 등록을 시켜서 같이 참여를 하세요. 그러면 이번에 분명히 몸이 아픈 분들이 회복될 것인데 뭐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은 정말 쉽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혈압 조절, 혈당 조절, 그리고 당뇨 합병증으로 온 이런 병들이 사라지는 이런 일들은 실제로 받고 따라하면 이거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가 면역병으로 여러 가지 질병의 병의 증상들이 나와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병원에 가서 면역 억제제 받아서 사용해서 이게 해결 안 되거든요. 변질된 면역체계를 정상으로 돌려주면 끝나는 병인데 이걸 정상으로 돌려주지 못하고 그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중에 항암제까지 써서 이 면역력을 떨어뜨려가지고 자가 면역병은 치료 안 됩니다. 암병도 마찬가지요. 예. 우리 비정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인체를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돌려주면 모든 것이 몸 안에서 해결되는 이 단순한 치료법이에요. 그런데 변질된 우리의 인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재창조가 되면서 정상으로 다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든지 자가 면역으로 고생하는 여러 가지 환자들이 며칠 동안 따라서 실천하면서 좋아지는 경험을 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미나는 살아있는 그야말로 생생한 경험하는 세미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또 이 소식을 받은 분들은 외국에 있는 분들도 자기들의 시간에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아침 6시에서 7시까지 나가지만 그것이 나중에 이 인터넷으로 BBIB로 또 나갑니다. 그 다음날로 다 나갈 것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이 가입을 하시고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 외국 각지 어느 나라에 어느 구석에 있든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다 그곳에서 자기 시간에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등록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아침 6시면 좋은 시간이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시차가 조금 생기기 때문에 이 강의한 내용을 다시 올려줄 겁니다. 유튜브로. 그러면 거기서 이걸 다시 들으면 돼요. 누구든지 이걸 등록 신청을 하고 거기 들으면서 질문 있거나 하면 이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등록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환자가 이 세미나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약을 끊어야 될 것인지 금식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단톡을 통해서 질문이 불가능해지는 분들은 저하고 직접 전화를 연결해서 상담을 하고 자기 몸 관리하는 이 첫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 전화가 열려 있고 상담이 필요한 분들 이 세미나에 참가하는 분에 한해서 제가 이 개인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무나 다 상담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세미나에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일단 이 세미나는 7월 12일부터 시작하면 8월 10일까지 한 달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간 이 세미나에 매일 아침 참여하고 하루 낮에는 이걸 실천하는 생활을 하면서 한 달을 지나고 나면 처음에 세미나에 참석할 때의 내 생각, 내 마음과 다릅니다. 그리고 내 몸도 달라요. 처음 세미나에 시작할 때 통증을 가지고 참여했다면 한 달 후에는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많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기별이 이런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에게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다만 이 강의를 듣고 실천할 사람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 그냥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살라면 아무 효과도 볼 수 없으니까요. 듣고 그대로 실천할 사람만 등록을 해서 계속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나중에 일주일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하는 간증도 계속 들려줘야 돼요. 내 혈압이 정상화됐습니다. 내 자가 면역으로 오던 정상이 사라졌습니다. 암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단톡을 통해서 들려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천할 사람만 등록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지 우리가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를 사람들이 너무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이 세상에 창조의 하나님이 높이 들리워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열고 있는 이 세미나,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